반갑습니다. 이번 주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야 한국 교회가 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토크 콘서트 MC 자두 인사드립니다. 미국 기독교 리서치 센터인 바나그룹이 90대 어르신들한테 신앙에 대한 조사를 했대요. 그런데 대부분 청년기인 20대의 신앙의 성장이나. 변화를 경험했다고 이렇게 다들 일관되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만큼 20대가 이제 신앙에서 가장 어떤 결정적인 시기가 되는 경우가 우리 삶 가운데 많다 이런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때 이 청년의 때, 어, 이 젊음의 때 누구를 만나고 또 어떤 이야기를 누구에게 듣는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귀한 얘기를 보석 같은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그런 분들을 모셨습니다. 아, 여러분의 신앙이 더 다져질 것 같고, 지난주에 우리가 많이 자유해졌잖아요. 그래서 오늘 더 자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아, 너무너무 멋진 분, 진짜 저희가 열번 모셔도 진짜, 그래도 아쉬울 만한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들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맞아주세요. 야, 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주에 이어서 네. 예, 저의 파트너입니다. 예, 네. 우리 범균 세움 범균 씨, 네, 네 이번 주에도 함께해 주셨어요. 네, 어디 가지 않고 항상 그러게. 이곳에 있습니다. 정범균입니다. 네, 잘 박수 주세요. 예, 출전들. 한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 한 주가 굉장히 한 5분 같이 지나갔어요, 저한테는. 맞지? 되게 빨리 가서 희한하네. 왜냐면 네. 너무 오고 싶었어요. 정말? 네, 일주일 내내 아. 언제 오나, 언제 오나. 세상에. 그래서 기다려서 5분 같은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아 우리가 범균 세운 제대로 세웠네. 네, 네 앞으로 같이 서요 진짜. 알겠습니다. 열심히 가, 가봅시다. 네. 네. 그리고 오늘의 멘토 소개해드릴게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괜히 혼자 너무 너무 반가워요. 왜냐면은 이분이 저희 다음 세움 첫회 때도 첫회 때 멘토로 나와주셨는데 이렇게 다시 모시게 됐거든요. 우리 김성규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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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기사님 물론 두 번째 출연이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잠깐 짧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음 세대인 사역자, 다이제 열쇠를 섬기고 있는 김성교 형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근데 제가 아주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난 가을이었거든요. 저희 다음, 지난해 가을이었는데, 어, 이제 다시 나오시기까지 그 사이에 하나의 아빠가 되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네. 축하드려요 네. 아, 축하드립니다 아. 아니 진짜 뭐 제가 이 소식이 어둡기도 하지만 소리 소문 없이 아빠가 되셨어요 그걸 소문 내고 아빠 되는 것도 좀 이상하죠 아, 그런가 네. 아니 보통 소문이 들리잖아 아, 소문 내고 나서 이게 네. 생기고 나서 소문이 나죠 하여튼 그러니까 두 아이의 아빠라는 거 제가 지금 소문 낼게요 두 네. 아이의 아빠예요 그래 보여요? 아닌 것 같죠. 그렇죠. 예. 애가 둘이에요. 네, 그런 소문은 안 내줬습니다. <laughs> 비밀리에 아빠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laughs> 어, 그리고 우리 김성규 선교사님은뭐 많은 청년들이 정말 많이 좋아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첫회 멘토로 나오셨을 때에도 정말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꼭 다시 모셔 달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다음 수업 들을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오늘은 다음 수업 제목이 제자의 믿음이네요. 야, 어떤 메시지를 나눠주실지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아, 네, 오늘 주제는 이제 제자의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벌써 주제 자체가 우리랑 영, 영 동떨어진 이제 벌써 주제로 좀 다가오고 있거든요. 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라면 뭐를까? 믿는다고 한다면 잘 믿고 싶은 소망함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 의지와는 다르게 그 소망과 의지와는 다르게 혹시 나는 정말 제대로 잘 믿고 있다 난 지금 믿고 제대로 잘 믿고 있는 중이다라고 스스로 여기시기에 난 그러신 분 혹시 계신가요? 이게 참 대답하기가 난감하고 되게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팩트 체크가 들어가거든요. 제대로 잘 믿고 있는지 진짜 제대로 잘 가고 있는지 사람들이 주변에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선뜻 난 믿음이 있다고 대답하기도 조금 애매하고 그렇지 않기, 않다고 얘기하기도 조금 모한. 약간 되게 애매한데 믿음이란 주제가 가장 중요한 줄 알면서도 저희하고 항상 되게 애매하거나 항상 좀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들리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에는 제가 뭐 대단하게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한번 나는 믿음 없어서 나는 아니야 믿음의 삶은 선택받은 몇몇의 사람만 살수 있는 거야 혹은 그런 특별한 사람들만 살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조금 바꿔 드릴 수 있는 제 경험과 제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도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살고 싶은 소망함이 있으신 분인데 제대로 안 되시는 분이라면 오늘 이 시간이 조금 위로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오해는 하지 말 것은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이 이야기는 나의 연약함이나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길을 합리화 시켜도 된다, 괜찮다, 가도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습니다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다는 말이 그래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결국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찍고 들으시면 아주 큰서로이게 유익이 될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믿음의 삶이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믿음의 삶이 난 되게 쉽다 아 개나 소나 다살수 있다 이런 말 써도 되나요? 개나 네. 네. 소나 다살수 있다 뭐나 믿음이 뭐 그냥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쉽게 믿음의 삶이 다가오시나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믿음의 삶 자체가 쉽게 혹은 가볍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삶 자체는 쉽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믿음을 살고 싶은 소망함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삶은요. 원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믿음 자체는 원래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지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쉬운지에 대해서 조금 나누면요. 믿음은 본래 믿어지는 것이지 믿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믿음은 무엇과 비례하냐? 믿음이 성장해 가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은 무엇과 비례하냐면 내가 의지를 써서 믿어 주는 것, 내 의지와 비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으려는 대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를 써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엄한 데다 의지를 쓰고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자꾸 정체되어지는 것 같고 성장하지 않는 것 같이 여겨진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자꾸 믿어주는 데다가 의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본래 믿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를 의지를 어디다 써야 하냐면 믿음의 대상, 즉,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을 알아가려 하는데 의지를 써야지 믿어 주는데 자꾸 의지를 쓰니까 자꾸 부딪혀서 원래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니까 자꾸 어려움을 겪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좀 알아듣기 쉽게 믿음이 믿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느 날 가족들이 전부 다다 여행을 갔어요. 다 여행을 간 거예요. 집에 혼자 남게 됐어요. 잠깐 낮잠이 들었다 잠이 깼어요. 깼는데 어둑어둑한 거예요. 어저께 서 배가 허기가 져 가지고 밥을 만들어 먹으려고 주방에서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거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 현관문 앞에 불이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하는 거예요. 누가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 가지고 무서웠는데 뭐 별일 없겠지 싶어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문 앞에 갔다가 문을 철컥철컥철컥 철컥 철컥 이렇게 여는 거예요. 만약 아는 사람이라면 비밀번호를 누르든가 초인종을 누르겠죠? 근데 갑자기 너 철컥철컥하다가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강도가 당당당당당당 <농농농농농농>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워 안방으로 가서 숨었네요 근데 숨었는데 문이 갑자기 철컥하고 열린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문이 끼 하고 열렸어요 물론 요즘 문에서는 이런 소리 안 나요 효과음에 효과음 끼 하고 열린 거예요 열려가지고 만약에 아는 사람이었으면 신발을 벗고 들어올 텐데 신발을 신은 채로 두벅 두벅 거실로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무섭죠 무서워요 왜 무서워요 모르는 사람이니까 모르니까 무서워요. 모르니까 무섭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서웠는데 안방에서 숨어있고 숨을 죽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두벅두벅 두벅 가더니 부엌에 가요. 부엌에 가더니 뭐 서랍을 막 드르륵 여는 거예요. 근데 뭐쇠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뭘 하나 들고 작은 방으로 걸어갔어요. 두벅두벅 두벅. 똑똑똑 끼잉 없으니까 다시 다른 방으로 갔어요. 똑똑똑 끼잉 그리고 나서 내가 숨어있는 지금 숨어 있는 그방 앞에 온 거예요. 똑똑똑. 철컥 잠긴 거죠? 안에 누가 있다는 거죠. 그러더니 문 앞에 서 가지고 그다음부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15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무서워요, 무서워. 요 무서워요. 이게 진짜 무섭단 말이에요. 무서워 가지고 안방에 숨어 있는데 2시간쯤 지났을 때 이제 갔을까 싶어 갖고 문을 열려고 문 앞에 가 갖고 장, 아직 안 돼요? 알았어요. 안 끝나요? 그러면 지 빨리 가셔야 된다는데 안 끝에 어쨌든 열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제는 열어야 돼요. 스토리 이상 열어야 됩니다. 가지고 문을 조용한 상태에서 문을 철컥하고 열었어요. 그래서 끽하고 열어봤는데 밖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거실에 있는 핸드폰 있는 대로 가갖고 무서우니까 주방도 한번 보고 작은 방도 한번 보고 큰 방도 한번 보고. 그래서 핸드폰이 들어 숨을 허옇고 쉬어가지고 핸드폰으로 빨리 신고하려고 핸드폰을 막 불렀어요. 불렀고 전화하려고 전화를 딱 걸어가니까 이제 빵~ 죄송해요. 딱 돌아섰는데 여기에 남자 하나가 칼을 들고 서 있었어요. 모르는 남자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왜 무서울까요? 모르는 사람이니까. 모르는 사람이 그 칼로 나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을 때그 사람을 알지 못해서 믿음이 없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무섭단 말이에요 두려워서 못한단 말이에요 뭐, 아,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이러한 반응이라는 거죠 원래 믿음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믿음 자체가 어렵거나 힘들고 의지를 써서 믿는 게 아니라 믿으려고 하는 그 대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요 사기꾼 말 사기도 믿음 없으면 못 당해요. 사기꾼의 말을 믿어야 사기를 당할 거 아니에요. 온팡 믿은 거야 온파 사기꾼의 말을 정말 믿을 만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표정 그 사람의 말투 억양 어? 어? 그 사람의 젠틀한 매너 이런 걸 보고 믿었어 믿었는데 어? 그 사람이 사기꾼이었다 그럼 홀랑 사기 또 사기꾼의 말을 믿어야 사기를 된다, 당한다는 거예요. 그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얼마나 믿었냐 얼마나 잘 믿었냐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믿으려고 하는 그 대상이 정말 믿을 만한가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믿으려고 하는 대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알아야 믿음이 그 안에서 자라가고 믿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건 안중에도 없고, 혹시 일단 교회에서... 혹은 사람들이 그리고 나 스스로 세운 어떤 믿음의 기준이라는 것을 세워놓고 거기에 충족되어지지 못하면 난 스스로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 짓고 나 스스로 그냥 회피해버리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나 스스로에게서 만족할 만한 믿음의 결과를 찾고 있다는 거죠. 이런 믿음을 자기 확신이라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본래 믿음의 대상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이어야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어야 믿음이잖아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 말고 근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사람들이 믿음 좋다 혹은 나 스스로 이런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야 사람들이 그렇게 흔히 말하는 그런 기준들에 나를 끼워 맞추다가 거기에 맞지 않으면 난 믿음 없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단정 짓고 꼬리 내려버린다는 거죠 이런 거 이제 자기 확신이라 그러는데요 자기 확신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경우냐면요. 멀티탭 아시죠? 멀티탭. 콘센트를 꽂고 여러 가지 콘센트가 있어서 거기다 막 다른 기구를 꽂으면 연결 확장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콘센트 고, 콘센트 멀티탭은요. 정확하게 전력이 공급되어지는 구멍에다 먼저 꼽아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 콘센트들을 이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콘센트를 갖다가 전력이 공급되어지는 데가 아니라 자기 구멍에다 꽂은 거예요. 모양은 아주 그럴 듯하죠. 모양은 아주 그럴 듯하단 말이에요. 근데 전력이 공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래서 우리에게서 당연히 나타나야 할 생명의 열매들, 결과물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 확신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에 근거하여 인정받는 믿음이 아니라 나 스스로 믿고 있다고 난 믿어요. 요런 자기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옛날에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성경에도 기록돼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정확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갈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거라 그러니까 그때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확신에 차 있었던 그때의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어요. 자, 믿음의 최종 결론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어야 믿음인데, 나는 믿고 있다고 너무 확실하게 믿고 있어 갖고, 예수님이 아니라 그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당황해서 따졌어요. 아니,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쳤고, 능력도행하고, 권능도행하고 다 했는데, 나를 모르신다. 이게 무슨 말씀이야? 이러면 곤란해진다고 관계가, 어?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날 모르신다면 얼마나 자기 확신에 차 있었는지 하나님의 판단과 결론도 뒤집어 엎어버릴 수 있을 만큼의 확신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확신이라 그래요. 기억할 게 있는데요. 믿음의 주체는 그 믿음의 시작 자체는요. 내가 아니라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에 있다는 것에 기억하셔야 되는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확신에 차서 믿었어도 그 믿는 믿음의 대상이 믿을만해야 내가 믿었던 그 믿음에 대한 보상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왔어요 선생님 믿었는데 안 돼요 믿음으로 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역으로 물었어요 믿음으로 했는데 뭐가 안돼 아니 다시 물어볼게 믿음으로 했더니 뭐가 어떻게 되길 바랬는데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이, 혹시?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혹시 너가 기대했던 믿었더니 이렇게 되어질 결론들이 결과물들이 혹시 믿었더니 내 연약함이 확 사라지거나 믿었더니 막 홍에 쫙 갈라지는 것처럼 상황이 확 바뀌었거나 하늘에서 만나가 툭툭 떨어진다거나 어? 매출하게 와갖고 어? 그렇게 된다거나 혹시 이러한 결과물들을 기대했던 건 아니야? 믿었더니 이렇게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그 공식 누가 세운 거예요? 누가 세운 거예요 그거? 믿음으로 했더니 확 달라지는 상황이나 믿음으로 했더니 확 달라지는 내 모습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 그게 결론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하나님을 믿었다 그거 외에 뭘 요구하셨죠? 아니에요 딱 하나 요구하셨어요 믿어라 나를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주의 일이다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대단한 사역 벌리려고 하지 말고 믿어라 하나님이 완전한 복음을 이루어 놓으신 다음에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건딱 하나였어요 믿어라 근데 우리가 요구하는 건 뭐예요 믿었더니 이렇게 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 코드가 자꾸 안 맞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요 드러나는 열매가 있긴 있어요. 변화도 있지요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변화 자체가 열매 자체가 아직 믿음이라 보기에는 이르다는 거예요 열매는요 얼마든지 꾸며진 채로 보여주기 식으로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단순히 보여지는 행위만 가지고 있다 없다를 단정 짓기에는 이르고 있다 없다를 단정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막내 뜻대로 살게 살아라 이런 말 아닌 거 아시죠. 판단하지 마세요 나를 네가 뭔데 나를 판단해 막 이러면서 막 교회에서 막 승진을 보고 이러지 마세요 권면으로 받을 수는 있어야 되겠죠 믿음의 사람은요 자신을 항상 돌아봅니다 어떤 권면 앞에서도 그러니까 내 고집을 부리고 판단하지 말라고 이렇게 서로 또 치고 받고 싸우라고 그런 얘기를 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해를 벗겨내시라는 거예요 어찌됐건 이런 부분들 이런 믿음에 대한 기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때 열매는요 본래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땅이 좋은 땅이고 씨앗 자체가 생명이 있는 거라면 심기어지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물도 주고 가꾸어도 줘야 돼요 잡초도 뽑아주고 그런데 어떤 이런 농부 보신 적 있으세요 심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갔어요 아침에 다시 돌아왔는데 싹이 아, 안나 있는 거예요 뭐야 이거 엎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새로운 씨앗을 하나 심었어요 그리고 갔어요 다시 왔는데 안나 있는 거야 뭐야 이면서 농사 안줘 이래갖고 다 엎어버리는 그런 미친 농부 보셨어요 못 보셨죠? 열매는요 땅이 좋은 땅이고 씨앗 자체가 생명이 있으면 하고 기다려야죠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당장 내가 믿었더니 내가 기대할 만한 변화가 짠! 하고 나타나지 않는 것 때문에 스스로 낙심하고 이 길을 포기하는 게이 미친 농부와 다를 게 뭐냐는 거예요 이상한 농부하고 우리가 흔히요 교회와 사람들이 신앙 좋네 어이 사람 믿음 좋네 야이 사람 정말 신실한데?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어떤 드러나는 모습들이 있죠 그런 모습들이 어떤 모습들인지 한번 한 번씩 이야기해 볼까요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이 사람은 진짜 와이 사람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 정말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이야라고 말하는 믿음 좋다 교회에서 혹은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 좋다의 기준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봉사 잘하는 사람 주의 성수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빠지지 않고 주의 성수 잘하고 수요 금요 예배 철야 어 금요 철야 이런 거 빠지지 않고 오는 그런 사람들 그죠 예 네, 또. 사역 열심히 하는 자. 보통 우리가 믿음 좋다라고 하는 기준에 들이되면 이거 벗어나지 않아요. 보통 주의 성수 잘하고 새벽기도 참, 새벽기도 하는 남자 만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어찌됐건 뭐 의지와 성실함에 대해서 그 증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데 보통 우리가 믿음 좋다라고 하는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아니 아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보통 대부분 이런 사람들 보고 믿음 좋다고 하죠 그러면 이런 사람이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요 성경 속에서 이 믿음 좋은 사람들을 성경 속에서 한번 성경의 이 기준을 정확하게 다 갖추고 있는 사람들을 성경 속 모델을 한번 찾아볼까요 바리새인 <laughs> 아, 바리세인.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 열심은요 못 따라가요 여기야 바리새인 한명 앉혀놓잖아요 유대인 한명 앉혀놓고 진짜 율법 잘 지키는 사람 앉혀놓으면 우리 다저 구석탱이로 다 찌그러져 있어야 돼요 명함을 내밀래야 내밀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지키는 십계명? 십계명 정도가 아니에요 그 계명 하나의 세부 조항들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몇 걸음 걷는 것까지 정해져 있고요 어떤 한 사람이 엘리베이터에서 유대인을 만났는데요 안 내리고 계속 타고 있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7층 좀 눌러달래요 이거 누르는 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거라 그래갖고 안 누르고 그 정도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려 봐요 명함도 못 내밀어요 다 찌그러져 있어야 돼요 교회를 나가든지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욕 제일 많이 먹으셨잖아요, 이분들. 열심으로서는요, 예수님도 인정할 만한 열심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열심 자체를, 노력 자체를 인정은 하셨지만, 그것 자체를 믿음으로 보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실 만큼 노력으로서는 최고치였어요. 인간의 최고치를 달렸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노력 자체는 인정하셨다고. 그런데 그 노력 자체를 믿음으로 보지는 않으셨다고요. 이러한 믿음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기대와 소망 때문에, 그리고 소망으로 인한 노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오해하고 믿음은 어렵다. 아무나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왜곡된 인식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면 자기들만 특별하다고 믿었던 선민의식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으로 비롯된 결과물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들지 못하면 난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단정짓고 꼬리 내려버려요 더 이상 믿음의 싸움을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거 말고 예수님이 믿음 있다 하면 진짜 믿음 있는 거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말고 예수님이 그렇다 그러면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예수님 믿음이 있다고 한 사람들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자 그럼 찾아볼게요. 되게 어처구니 없으실 거예요. 자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하신 사람들의 예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 마가복음 10장에 바디 메오. 이 사람은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그 믿음의 기준으로 봤을 때 부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셨어요. 그럼 이번엔 진짜 극찬받은 믿음 소개해 드릴게요. 예수님한테 우와 너 대박이야. 너의 믿음이 크도다 이러면서 막 극찬을 어마어마하게 받았던 사람들 소개해 드릴게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둘다 이방인이었어요. 두 사람을 소개해 드릴 건데 둘다 이방인이었어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은 개취급을 하던 사람들인데 극찬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소개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15장,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수로보니의 여인이라는 여자예요. 가난한 여인이라고도 나와 있어요. 근데 여인이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 예수님한테 찾아왔고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할 법한 이야기로 그 여자를 대하세요. 내가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게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기분 나쁠 법도 하잖아요. 개라 그랬잖아요. 지금 개라고. 그래서 자주지 엄청 잘하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반응을 해요. 주여 알아요. 저 개예요. 저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저개 맞아요. 근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잖아요. 저한테 좀그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좀 주실 수 없으세요? 이랬더니 그것까지 딱 받으시고 충격을 받으셨어요. 여자야내 믿음이 크도다 그냥 어? 크도다 이러면서 막 극찬을 막 어? 보라고 크도다 막. 그또한 이방인이 있었어요. 그분은 백부장이라는 사람이에요. 성이 백이고 이름이 부장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 직책이었어요. 백 명의 부활을 거느릴 수 있는 백부장인데요. 이 사람도 자기 신하가 병이 들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낫게 달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고 같이 집에 가자 내가 도와줄게 이럴 때 가시는데 갑자기 갑자기 아니요 오, 제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낫겠나이다 이러니까 예수님 충격을 받으셨어요 뭐야 얘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 믿음이 크다 이러면서 극찬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이 사람들 믿음의 기준으로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그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전체 다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 인간의 방법으로서는 벗어날 수 없는 한계 앞에 부딪혀 있던 사람들이에요 다른 가능성은 다 해봤어 다른 걸다 시도해 봤고 다 노력과 최선을 다해 봤는데 안돼안 된다는 결론이 분명하게 내려져 있었고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구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냥 발로 차고 짓밟고 어떤 치급과 대접을 해줘도 떨어져 나갈 수가 없는 사람들 왜 마지막 소망이니까. 그렇게 나와 와서 예수님을 붙들었던 그 태도를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와, 정말 맞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붙들려고 하는 이 태도를 보시고 내 믿음이 있다. 믿음 있는 자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 훈련을 시키신 예수님께서 결국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셨고 어떤 결론에 이르르게 하셨는지를 보면 또 어떤 사람을 길 어떤 믿음의 사람을 요구하시는지 알수 있잖아요. 예. 네, 빠른 시간 안에 빨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독 눈에 튀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같으세요? 그렇죠 베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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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은 낄때안낄때 구분을 진짜 못하시고 엄청 들이대셨던 분이셔요 그래서 예수님 웬만한 굵직굵직한 사건에 등장을 안 하시는 법이 없어요 근데 이 베드로 선배님은 딱 하나 다른 거 없었어요 대단한 모습과 우리가 만족할 만한 믿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는데 딱 하나 예수님 사랑했어요 좋아해서 예수님 있으신 거기에 자기도 있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낄라고 실수투성이었고 그랬는데 어떻게든 낄려고 막 해봤어요 근데 죽기까지 따르겠다던 말이라도 안 뱉어 놨으면 모르겠는데 말 뱉어 놓고 채 침이 마르기도 전에 계집종 추궁 몇 마디에 예수님을 세 번이나 팔아먹어요. 말이라도 안 했으면 믿음의 고백이라도 안 뱉어 놨으면 지금 꼬라지가 비참하지는 않을 텐데 그 뱉어 놓고 나서 자기의 형편없이 망가진 꼬라지를 보니까 이걸 뭐 어떻게 어다써 먹어? 그래서 돌아간 자리가 어디였냐면 예수님 팔아먹 예수님 따르기 그 이전의 자리 어부지 하던 자리로 가요. 그물질하던 자리.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근데 비참해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물질하고 있었던 그 베드로, 그 제자들을요. 예수님또 찾아가시네. 찾아가서 디베저 바닷가에서요. 요즘은 거기 가만히 앉아가지고 기다리시다가 이야기를 하셨는데, 처음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를 부르실 적에 똑같은 장면을 요한복음 21장에 연출하세요. 시작과 끝을 똑같이 연출하시는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야, 너 그물 오른편에 더 던져봐. 던졌더니 그물이 잔뜩 잡혔어요. 그랬더니 범상치 않은 분이라는 걸 알고 베드로가 보인 첫 번째 반응이 뭔지 아세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 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어요. 떠나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3년 반 제자 훈련 끝에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여드릴까요? 예수님이 똑같이 디베르 바닷가 새벽과 바다에 찾아가셔서 애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잡는데 못 잡았어요. 그래서 똑같이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얘들아 고기 많이 잡았니? 아니요 못 잡았습니다. 그럼 너배 오른편에다 던져봐. 던졌어요. 잡힌 거예요. 예수님인 줄안 거예요. 요한이 먼저 알았어요. 그럼 요한이 자기가 어 예수님이다 이렇게 반응을 하면 될 텐데 가장 비참한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를 불러요. 야, 예수님 모셨어 그럼 가장 정상적인 반응은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냐면요. 베드로. 야, 예수님 모셨어 조용히 옆에 잠깐 돌려. 돌려 가지고 반대쪽으로 쳐. 이러고 막쳐 가지고 예수님 반대편으로 도망가야 정상적인 반응이죠. 양심 있는 인간이라면 근데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인 줄 아세요? 예수님인 걸 알자마자 겉옷을 두르고 물로 풍덩 뛰어들어요. 처음에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주여, 난 죄인입니다. 날 떠나 달라고 했던 베드로가 그때보다 더 형편없이 망가진 상태였던 그때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그냥 가는 거예요. 무슨 자석에 이끌린 것처럼. 그리고 그 바닷가 앞에 섰어요. 물이 뚝뚝 떨어진 채로.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떡과 고기를 굽고 계셨거든요. 주님이 그 앞에까지 나왔는데 수치를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왜 그랬어? 어? 너왜 그랬어? 안 팔아 먹는다며, 이새야 어? 너왜 그따구로 살았어?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자기를 그냥 그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와, 같이 엉엉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떡과 고기를 먹이시는데요. 그러니 처먹는 게 목구멍으로 넘어가겠어요, 이게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서 예수님이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이런 질문을 던지세요. 베드로야, 너왜 이렇게 잘못, 너왜 그랬어, 왜 팔아먹었어 이렇게 묻질 않으시고 이렇게 질문하세요.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대답을 어떻게 합니까, 양심이 있는 인간이? 못하죠.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못했어요. 이렇게 대답해요. 아시잖아요. 차마 양심이 없어서 대답은 못하겠는데 사랑한 건 분명하니까 아시잖아요, 저 어떻게 살았는지. 3년 반 어떻게 살아왔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한번더 물어보세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이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세 번을 물어보신 다음에 됐다. 너 준비됐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그리고 지가 버리고 도망왔었던 그 사도의 직분을 다시 맡겨주시고 마음 편히 승천하십니다. 이게 제자 훈련 수료식이었어요. 예수님이 키우고 싶었던 사람은요. 율법적으로 굉장히 성숙하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한계 앞에서 늘 마지막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라서 그분 아니면 돌아갈 길이 없는 사람 그 사람 만들고 싶으셨던 거예요 만약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닌가? 그래서 저 같은 놈도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야기해주는 거 말고 오늘 만약 다시 어느 지경에 이르렀든지 상관없이 주님 앞에 다시 서보고 싶은 소망함이 있다면 주님이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주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또다...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용기 잃지 말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든 예수님이 내눈 앞에 계시다. 거두 두고 뛰어드는 거예요. 그럼 사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서지 말고 함께 끝까지 이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 아, 마린못. 야, 진짜 말린못 무슨 말을 이어? 진짜 왜두 번째 오시는지 알겠네요. 저 그리고 정말 놀란 게 정범균씨가 사실은 반응을 많이 안 하세요 네. 이렇게 몸에 보이,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반응을 많이 안 하시는 분인데 오늘 진짜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이분이 어 이게 이야기를 듣는데 베드로 요한의 성경 말씀 보면 되게 거룩하게 하는데 이렇게 진짜 친구처럼 하시니까 되게 와닿어요 저도 진짜 그때 당시로 돌아간 것 같았고 음. 약간 웃다가 마지막에 약간 막 눈물이. 오, 내가 울것 같더라고. 약간 맞아. 오 이렇게 살수 있는데. 오. 워낙에 기름 부으심이. 네. 하나님이 이 시간을 선교사님 통해서 진짜 우리 다음 세움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신 것 같아요. 아 근데 예 좋습니다. 번균 씨 오늘 네. 은혜 받은 요거 요대로 가져가셔가지고 좀 이렇게 좀 연결을 해주세요. 우리의 또 브릿지 네. 역할을 해주시니까. 어 혹시 어 질문하실 분이 계세요? 나어그 옆에 분이 또 계세요. 우리 요 분에게 좀 마이크를 전달 부탁드릴게요. 그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기독교 교육 학과를 지금 전공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그렇고 좀그 뭐 전도사님도 그렇고 지금까지 하느님께서 인도해 와가지고 괜찮았다라는 것을 알잖아요. 근데 다음 이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요즘 많이 부족해진 것 같아요. 그거를 또 어떻게 이제 믿음을 또바로 세울 수 있을지 좀게 네,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신앙생활에 대한 걱정이신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네. 닥칠 신앙 어떻게? 그, 또 신앙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상황이요. 네. 상황은 사실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답변을 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인데 신앙이라고 했을 땐 제가 항상 되뇌이는 게 있어. 요저 스스로 어제의 믿음이 오늘을 지켜주지 않아요. 어제 결단한 만큼 오늘 다시 결단하지 않으면 그 어제의 믿음은 어제까지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믿음이 오늘 다시 지켜주진 않아요. 어제 했던 동일한 농도로 오늘 다시 서야 한다고 저 스스로들 되네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넘어지고 뭐 엎어지고 뭐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거 자체로 이전보다 내가 뭐못 했다.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건데 이전엔 잘했다는 모든 게다 싸그리 없어지는 건 아니죠. 오늘 넘어졌다는 게 이전에 했던 모든 고백과 결단이 다 무효가 되는 건 아니죠. 그땐 진심이었죠. 그리고 전부였었고. 근데 오늘 그어제의 진심과 어제까지 올려 드렸던 그 수많은 믿음의 고백들이 오늘도 내게 유익이 되려면 어제 했었던 것 같은 동일한 농도로 오늘 다시 결단 안 하면 이게 내게 전혀 유익이 어제 그렇게 살았었다, 난 과거에 뜨거웠었다, 난 믿었었다라고 하는 게 전혀 내게 오늘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의 고백으로 내일을 떼어줄 생각 안 하고 그날 어제 했던 고백 그대로 다시 한번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혼자 저 이제 스스로 좀되네이고 저희 공동체 식구들에게 그렇게 같이 고면하고 있습니다. 아 네. 어, 너무 좋다. 어. 진짜 잘하시네요. 뭘 자꾸 잘왜 말씀을 아유. 전하시는 분한테 말씀을 잘 전한다고 계속 칭찬을 하고 계세요. 이게 어. 전하는 거를 잘 전해야 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음.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받아들이게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음. 야, 잘하시네요. 네. 아니, 오늘 성교사님이 오셔 가지고 음, 네. 많은 다음 세대를 세우신가 동시에 우리 범균 씨를 엄청 세워주고 계세요. 지금 저분의 믿음이 막잘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지금. 어, 가세요. 계속 이제 쭉 이제 쭉 하시죠. 네. 혹시 또 다른 분들 계세요? 어, 계속 질문자가 보통은 안 나오는데 오늘은 쭉쭉 나와요. 좋다. 네, 그 오늘 베드로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어, 절망 앞에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래도 어,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은 참 좋을 텐데 가롯 유다의 케이스도 있잖아요. 같이 제자훈련을 받았지만 그래서 어, 절망 앞에 그렇게 소망을 붙들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자살을 택하거나 더안 좋은 길을 가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인지 좀. 궁금했어요. 오늘 네. 네. 어, 좀 질문 수준이 네. 좀 그래요. 너무 높아서. 농도가 짙네요. 질문의 네. 농도가 예. 예, 좋아요. <laughs> 가론 유다 얘기를 마치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근데 가론 음. 유다 케이스와 베드로의 케이스가 딱 이제 맞물리는 케이스인데요. 제가 저 스스로 저는 가론 유다 같다고 생각했었던 케이스였거든요. 가론 유다가요. 예수님 팔아먹고 나서 그게 잘못된 줄은 알았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받았던 은삼십 가지고 다시 찾아가갖고 돌려달라고 그발 앞에다 집어 던졌어요. 근데 그 대제사장들이 니제는 네가 받아라 이렇게 하고 떠나갔거든요. 그래, 예수님 팔아먹었다라고 하는 차이는 베드로하고 차이가 없어요. 근데 마지막 그 선택의 기로 앞에서 가론 유다가 선택한 게 뭐였냐면, 자 따, 만약에 그게 잘못된 줄은 알았어. 잘못된 줄 알았으면 베드로처럼 그냥 돌이켜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엎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자기가 스스로 모르지는 않았어요. 자기 양심상, 자존심상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가자니 그것도 못하겠고 떠나자니 그것도 못하겠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고 어느 한 편의 선택의 자리에 서지 않았을 않아서 자기가 결국 선택한 거 뭐냐면 이것도 아니라 저것도 아닌 선택을 스스로 선택한 거였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딱. 제가 10년 동안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하다가요. 아주 어린 나이부터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는 진짜 분위기 자체가 완전 군사 같은 분위기의 어떤 공동체에 제가 소속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 이성을 좋아하는 것도 죄인 줄 알았어요. 저, 저 스스로 이길 때 <목소리> 그래가지고 그시 아무리 사람들이 요구해야 하는 믿음의 기준에 저를 끼워 맞추려고 해도 저는 안 되는 거예요. 그전 쓰레기인 줄 알았어요. 전 타고나게 원래 안 되는 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진 진짜 죽어라 했거든요. 17살 때부터 전교사를 헌신했는데 그때 들어가서 10년 동안 거의 대부분 노가다 밖에 한게 없어요. 근데 저 진짜 행복하게 했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이거라도 할수 있어서. 저 또래 친구들이 그러고 애들이랑 뭐 놀러다니고 노래방 다 이럴 때 애들 미분적분 할때 저는 믿음 적용 뭐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 삶을 살아갖고전 친구도 없어요. 지금. 저는 진짜 그렇게 살았는데 10년 끝에 얻은 결론이 뭐였냐면 나는 안 되겠다 했어요. 완전 끝났다 나는 절망. 그래서 저도 캐리어를 다 쌌는데 얼마나 열심히 살았냐면요. 10년 동안 살다가 나올 때 전부 짐을 다 쌌는데 빡 여름 겨울으로다 합해서 제 짐이 박스 두 개랑 캐리어 하나였어요. 옷이 없었어요.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그걸 딱 들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이전에 받았던 은혜들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론 조다도 그거 잘못됐다고 여겼을 때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시간들이 있었을 거거든요. 3년 반 예수님 어떻게 쫓아다녔는지 그런데 제가 그 앞에 딱 서서 그러면 따르면 되잖아요. 근데 제대로 할 자신은 없어. 그럼 떠나면 되잖아요. 떠나서 이 은혜 있고 제대로 살 자신도 없는 거예요. 저 똑같이 목 매었어요. 저희 집 바로 맞은편에 있는 가족들 다 보라고 맞은편에 있는 나무에다가 제가 목을 맸었어요. 목을 매다가 바둥바둥하다가 발견돼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선택을 했을 때 결론은 뭐였냐면 저는 갈 가능성이 없을 것같나 스스로 진단 내기를 리나 같은 놈은 예수님 앞에 설 자격도 없다고 스스로 진단을 내려버렸어요 근데 베드로가 다른 건 뭐였냐면 맞아 죽어도 예수님한테 맞아 죽겠다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냥 죽으실래요? 예수님한테 맞아 죽으실래요? <laughs> 둘 중에 저는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 아무리 비참해서 어떤 대가를 치러서 뚜드려 맞든지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놔야 해도 주님 앞에 한 번이라도 더설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거 한번 선택해보고 죽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에요 전네 아, 울림이 있죠. 그렇죠? 네. 네. 어. 어 보통은 네. 여기 와서 이제 자기 이야기 하는데 그다음에 자기 삶 어떻게 살아요라는 질문이 많은데 음. 저 질문은 베드로와 이제 가론 유다의 질문은 신학대학교 요번 학기 논문 주제였을 것 같아요. <laughs> 만약에 주제가 나온다면 이렇게 쓰세요. 제가 볼땐 이건 100% A+입니다. 아 여러분들의 질문이 분명히 더 있을 거예요 저도 듣고 싶고 저도 선교사님의 대답을 듣고 싶고 선교사님이 사용하시는 언어를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는 걸막이 안에 젖어 듣는 게 제가 너무 신나요 막 이곳 가운데 녹화장 가운데 막 너무, 그, 너무 기쁨 막 뭐라 그럴까 그 임재가 느껴져가지고 제가 막 이걸 끝내고 싶지 않아서 넘기기 싫은데 그래도 넘기긴 넘겨야 돼요 왜냐면은 또이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 중에서 시청자분들이 저희에게 질문을 보내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또 이제 소개를 해드려야 될 시간이 왔는데 아, 시청자 사연이 어, 또 있어요 있어요 그럼요 이것도 하고 가야죠 왜냐면 이못 빠지게 기다리고 계셨단 말이야 오늘 감사합니다 그러셔서 아, 또 와서 보라고 그래. 그런 의미로 우리 있으면 오세요, 이제. 자 이제 우리 오세요. 범균 씨님 범균 씨가 직접 읽어주세요. 배달 왔습니다 오늘은. 네, 아. 자 읽어주세요. 왠지 잘 어울릴 사연인 것 같아. 본인이 보낸 건 아닌지 몰라. 어. 아. 좀 읽어봐봐요. 네아 다음부터는 와서 직접 손을 드시길 바라고. 뭘 또? 네 대학 졸업을 앞둔 20대 청년이 보낸 사연입니다. 제 고민을 들으면 남들이 들으면 배부른 소리라고 하겠지만 고민이 없는 게 고민입니다. 친구들은 성적, 취업, 연애, 돈, 현실적인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지극히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평범하게 살아서 그런지 이런 고민이 없습니다. 다른 애들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를 들어보니 저한테도 갑자기 고난이 들이닥치는 건지 자꾸만 생각하고 고난을 좀 준비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고민이 없음을 감사하는 게 맞는 건지.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멋대로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이런 생각들이 뒤죽박죽 제 머리를 복잡하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 저랑 진짜 비슷한 고민이고 그다음에 아까 비슷한 고민이에요 고민이 오. 없는 게 고민이에요 저도 사실은 그 진짜 고민이 없으세요 별로 그렇게 크게 <laughs> 고민이 없어요 오 저도 진짜 평범한 가정에 태어나서 평범하게 살았거든요. 보통 개그맨 남들 막열 번씩 떨어지고 돼요. 다섯 번 여섯 번 떨어지고 음. 저는 그냥 한 번에 됐어요. 어 고민이 없을 만했다. 아한번 떨어졌는데 어. 그것도 그냥 너무 준비 없이 했다가. 아 이제 한번 해 볼까? 아이디어 됐어요. 내면 쭉쭉쭉쭉 다 프로그램 올라가고 콘데그맨들 막 코너 몇 개씩 짜다가 네. 했는데, 했는데 저는 그냥 한 번에 짜면 아무래다 됐어요. 오, 이런 분을 위해서 진짜 꼭 필요한 지금 지금 대그 코너가 어. 잘 돼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대신 장수 코너들을 많이 했어요. 막 음. 남들 한 3, 4개월, 1, 2개월 할때 저는 최소 6개월 이상씩 무조건 하는 코너들. 음. 근데 결혼도 그냥 아, 이 여자랑 하고 싶다. 그냥 결혼했어요. <laughs> 애가 나는 별로 애 남들은 진짜 애 어떻게 해야 되지 했는데 애 나왔어? 그냥 둘이 있고 어. 남들 아들 아들의 고민이에요 저 아들 딸다 있어요 이분 진짜 혹시 사연 썼어요? 어, 저는 내가 한 20대 청년이라 그러잖아요. 어. 내가 0년 전에 쓴 사연인 줄 알았어요. 야 오늘 너무 잘 갔다 배달 진짜 잘했네. 근데 분명히 우리가 아주 극단적인 어떤 그런 고민들을 하지만 고민이 없어도 고민인 게 무엇보다 큰 고민일 수. 어저 어, 진짜 저는 고민이에요. 음 이렇게 살다가 한대 세게 맞으면 내가 못 일어날까봐. 아 그런 두려움도 있구나. 네. 성규사님이 고민이 없어서 고민이신 분들에게는 어떤 면에 의 말씀을 <laughs>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사실 고민을 달고 살았었고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할 자격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죄송해요. 그냥 단순하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냥 알아듣기 쉽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웃음> 네. 네. <웃음> 단순하게 <laughs> 네. 고민이 없다라고 하는 건둘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첫 번째는 결론이 너무 분명하거나 두 번째는 생각이 없거나 <laughs>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가끔 때로 상황이라고 하는 환경에서 문제가 될 만한 환경을 한 번도 부딪혀 본 적이 없어서 음. 아직은 고민을 할 시기가 아닌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 텀이 오래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이 이런 반응이 있어요. 예를 들면 병안에 뭐 벼룩 담아놓는 얘기를 예를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이 병안에서요, 벼룩이 튀어다니다가 그 한계 앞 그냥 퉁퉁퉁 부딪치다가 아 여기는 안 되는구나라고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고민할 주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위를 한번 치고 올라가고 싶은 거기를 뛰어나가고 싶은 사람은 질문이 벌써 찾아들어요. 왜안 열리지? 그리고 고민이 하기 시작하겠죠. 이거 열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지? 내 힘으로 안 돼? 누가 쓰러뜨려 줘야 돼? 어떤 방법인데 고민이 시작되어진다고 하는데 이 고민이 시작되어지는 지점이 어디냐면 무엇인가의 벽이나 아니면 나 스스로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어느 한계 지점에 섰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고민이 시작돼요. 근데 사람들은 이 한계 지점에 부딪히고 싶어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 고민 굉장히 치열하고 사실은 그 고민에 대한 답을 내게서 찾을 수가 없거든요. 답이 나한테 없으니까. 그 질문 자체 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요 안전한 바운더리 안에 있고 싶어요. 해 그럼 한 가지 내려놔야 할게 있어요. 그 이상 새로운 것을 요구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만약에 이 한계, 그러니까 온실 속의 화초라고 하죠. 근데 만약에 이 범위, 이 바운더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없거나, 나 스스로. 그리고 이, 이상, 이 이상은 더 이상 내게 발전이 없거나. 그렇다고 했을 때한 번은 이벽 앞에 부딪칠 수밖에 없고 이벽 앞에 부딪치면 고민은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상황을 일부러 만들어야 된다 좀너 그렇게 막꼭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데요 네. 근데 아까 질문하셨던 요지의 답질 아까 답변드렸던 것처럼 음. 질문하고 좀 비슷한 맥락인데 경험하고 싶으면 찾아 들어가요 그래서 약간 그벽 앞에 자꾸 부딪쳤던 또라이들이 혁신적인 아이템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이거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되는 거예요 찾아보세요 다 있어요 이미 왜냐하면 그 한계 앞에서 있었으면 좋겠지만 뭐아니 됐어 이렇게 부딪히면 곧 나한테 고민거리도 아니고 아니에요. 음. 근데 그벽 앞에 딱 한번 부딪혔을 때어 이거 왜 없지 이거 만들면 좋겠는데라고 고민 이 시작될 때그 한계를 한번 뛰어넘을 수 있는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어지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어진다는 생각을 좀좀 갖고 있습니다네. 아 시원한 네. 답변이 되었나요, 범균 씨 먼저. 어, 일단은... 혹시 개인적인 질문이 더 있으시면은 추가로 하세요. 일단은 벼룩 이야기는 신선했어요 아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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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벼룩 이야기 아주 아유, 제 마음속에 다 담아놓겠습니다 이거 어디 행사에 쓸 수도 있어 <laughs> 아니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진짜 느끼게 했어요 음. 왜냐면 아 내가 좀 힘든 거는 좀 피해서 내가 고민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음. 지금 느꼈어요 와. 그래서 저도 이제 뭔가 도전을 해보려고 음. 지금부터 내가 뭐를 잘할 수 있고 음. 내가 뚜껑을 열수 있는 건 어떤 도전일까에 대해서 오늘부터 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나도 좋습니다. 지금도 이거 어,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고민이 없어 고민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어떻게 보면 내가 고민 없음으로 이렇게 회피하려고 했던 건 아닐까라는 마음이 드셨던 분들은 예, 성교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같이 한번 가보죠. 네, 가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도전을 해야 네. 고민이 생긴다라는 거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또뭔 고민을 안고 다음 주에 나타날지, 난 그것도 고민이야. 난또 고민이 많아서 문제. 아, 저, 저 사람이 뭔 고민을 가지고 다음 쇼에 또 나타날지. 자꾸 우리 미자리 교회 가자 그랬더니 호주에 있는 맨해튼에 있는 미, 미자리 교회 가가지고 다음 쇼 마자 그러고 지금 벙유 씨가 요즘 제 고민이에요. 네. 아무튼 잘, 저도 아무튼 잘해게 그러면 뚜껑이 열립니다. 어, 나도 열어볼라. 어, 잘 열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아, 마무리. 해야 할것 같아요. 어느 날보다도 아쉽네요. 오늘 이상하게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께 뭐이제 지금까지도 충분히 격려가 충분히 되었다고 믿지만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그래도 또 첨언해서 해주실 말씀 또는 다음 세대를 이렇게 어, 길러내고 있는 부모 세대에게도 마찬가지고 어,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좀 사회적 분위기로서도 청년들에게 굉장히 실패감과 패배감을 가져다주는 현실 상황 속에서 아마 그런 실패감과 패배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 더 절망스러운 이 실패감과 패배감은 아마도 신앙인으로서 나는 제대로 살수 없구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건 불가능하구나 어쩌면 이 실패감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주저앉게 만들 수 있는 진짜 마지막 마지노선처럼 선 이제 그한계 앞에 서 있는 청년들에게 그냥 해주고 싶은 말은 딱 하나였어요. 저 같은 놈도 여기 있다는 거. 저 되게 뛰어난 사람 아니고 대단한 믿음의 성과를 이뤄낸 사람 아니에요. 저 사고쳐가고 선교 단체에서 쫓겨난 사람이거든요. 저는 무언가를 새로 뭐가 어, 대단한 걸 제시할 만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믿음의 자리에서 물론 분명하게 잘못한 거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죠. 그리고 피하지 않고 정산해야죠. 그러나 그 자리에 정말 정산하고 대가를 치뤘다면 누구도 주님이 한 번도 왜 그랬냐고 묻지 않으시고 왜왜 아, 안았냐고는 물어보시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연약하니까 그래서 더 주님 필요하잖아요. 같이 가자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이. 그만 좀 주저앉아 있고 더 사람들의 요구와 나 스스로의 기준 때문에 스스로 그만 좀 학대하시고 열어놓으셨는데 왜안 가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무슨 상관이에요 주님이 오라 그러셨으면 가는 거죠 괜찮다잖아요 어,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된다는 말은 아니지만 네 그래서 좀저 같은 놈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용기를 좀 얻으시고 함께 이길 갔으면 좋겠고 또 사랑하는 선배님들께서는 조금 기다려 주실 수는 없으실까요? 그 치열한 싸움의 과정 중에 있는 우리 자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잘 살고 싶은 소망함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마음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 싸움을 함께 같이 물론 같이 싸우면 되게 고통스러우시긴 할텐데 조금만 인내함으로 같이 싸워주시면 청년들 안 가고 싶어 하는 청년들 제가 봤을 때 많이 없어요 물론 있기도 있겠지만 가고 싶어요 저희도 같이만 가주시면 돌격 앞으로 하지 마시고 나를 따르라 해주시면 진짜 박차고 일어나서 따를 청년들 많이 있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좀 앞서서 같이 싸워주시면 어떨까. 아마 그러면 같이 뛰어갈 청년들 많을 텐데 하는 마음이 있고 좀 힘내시고 같이 한번더 힘내서 달려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laughs> 이야. 예, 여러분들 오늘도 너무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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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음,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세대가 살아야 한국 교회가 삽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고요, 우리의 미래입니다. 저희 다음 주에 다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